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이런 통증들 많이 느껴보셨죠? 우리나라 속담에 참는 게 미덕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절대 참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통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아프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 몸에 질병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통증을 적절하게 잘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 건강주시 365에서는 평소에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전신 통증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다리의 통증을 불러오는 하지정맥류 관리법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실 때는 직접 상담에 참여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메시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방송 중에 상세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욱신거리고 지긋한 그 통증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려주실 원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심영기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네, 심영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통증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좀 일시적인 통증이 있고 좀 만성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구분을 하나요? 네, 일시적인 통증 보통 이제 뭐 통증이 생기면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뭐 길어야 한두 달 내에 그 좋아지거든요, 스스로. 네.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통증이라고 하고요. 3개월 이상 계속 통증이 이제 지속이 될 때는 만성 통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통증에 구분하는 법은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 2개월 정도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경우 한 달만 넘어도 사실 좀 길게 느껴지긴 네, 하는데 그렇죠. 이때까지는 일시적인 네네. 통증. 네네네. 일시적인 통증은 대개 이제 우리 몸에 스스로 그 자율적으로 통증을 자생명력. 고치는 그런 기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우리 몸이 컴퓨터로 하면 그걸 스스로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면 이제 스스로 좋아지는 거죠. 약을 먹는 거 이제 크게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통증이 네. 있을 때 진통제나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 근데 그건 대뇌에서만 못 느끼는 거고 실제로 치료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진통제는 느끼지만 못하게 뇌에서 통증을 느끼지만 못하게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쉬게 되면 우리 몸은 쉬게 되면은 그 세포 내에서 스스로 네. 고치게 돼요. 그게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 몸 만들어져 있고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됐다 그래도 사실은 그 통증의 그 기전에 대해서 아는 건 한 5%도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진통제 등을 먹어서 그 나아지는 것 같은 거는 우리의 좀 착각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진통제는 이제 대뇌에서 못 느끼게만 하는 거지 그게 뭐 술 취하면 안 아프잖아요. 네. 그것도 같은 거예요. 술이 만취가 되면 안 아프죠. 두드려 패도 맞아요. 아픈지도 몰라요. 그 뒷날 아프죠. 마취시키는 거예요. 네. 그 뒤로는 아프죠. 근데 이제 이거 막 통증이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그 생활 속에서 불편함과 우울증과 그렇죠. 이런 거 생기죠. 네. 통증은 굉장히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건데 그 통증이 막 싫은 거예요. 네. 근데 통증을 반대쪽으로 반대면으로 봤을 때는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통증이 생긴 건 경고등이에요. 건강에 대한 경고등이에요. 넌 여기가 이상이 있으니까 삐약 119 구급대 삐약삐약 하는 것처럼 네. 너는 여기에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도록 해라. 그런 빨간불을 켜진 경고등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땐 감사해야 돼요. 이 경고등을 무시해서 만성통증이 네.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고질병으로 되면 못 고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의학이 그걸 고친다고는 하지만 진통제 주고 스테로이드라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생리학적으로 다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고칠 수 있는
고칠 병을 고질병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아. 저도 의사지만 의사가 네. 치료를 해준다고 처방한 것이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질병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무리하게 수술을 받거나 진통제를 오남용하면 안 되겠다. 네.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건강주치 365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간략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우리 몸에 켜진 그 경고등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정신적인 질환까지 좀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꼭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짚으면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 정맥류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심연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소에 이런 하지 정맥류나 원인 모를 통증으로 지속해서 좀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지금 병원 문도 안 열었죠. 네, 지금 혹시 방송을 켜셨다면 나는 어떤 통증이고 어떻게 좀 고쳐야 될까 시청자님들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나는 아침이어서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문자로 보내볼까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증이 대한통증학회의 그 통계자료를 보니까 성인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뭐 우리 가운데서 10% 정도는 통증을 앓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인데 통증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일단 통증이 발생되는 거를 이제 여러 학자들이 특히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이 이제 그 의학자들 또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볼 때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뼈 때문에 그렇다. 신경외과 선생님은 신경 때문에 그렇다. 네. 마치 통증외과 선생님은 뭐 다른 또 이 뭐 전체적으로 뭐 그리고 신경과 네. 선생님은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해서 그렇다.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장님이 코끼리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건 저는 어떻게 봤냐 하면은 통증은 전기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의사예요. 저는요. 전기작용이다. 그러면 왜 전기작용이냐. 우리 몸은 배터리다. 그리고 세포가 전기가 없으면 죽는다. 네. 그리고 전기가 50% 방전이 되면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근거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오토 바르부르그 박사가 발표한 바르부르그 박사가 발표한 이론에 근거하는 겁니다. 노벨 생리학 의학 생리학상에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포를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세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굉장히 작은데 우리 몸은 보통 30조 개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인체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세포는 전기가 없으면 죽게 돼 있어. 네. 전기는 발전소는 그러면 어디서 전기를 만드냐면 미토콘드리아로 꼬불꼬불 번데기 같이 생긴 거 있죠. 네.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번데기가. 그리고 전기가 쭉 만들어지면 여기 세포 막에 여기가 이제 그 축전기예요. 축전기 배터리의 축전기 전기를 담아놓는 거가 세포 막. 이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거. 그래서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됐어도 이 세포 하나를 만들지를 못해요, 실험실에서. 그거는 창조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세포는 못 만들어요. 지금 뭐 줄기세포까지는 왔는데 세포까지는 줄기세포도 추출하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는 없다. 네, 줄기세포도 추출해갖고 그걸 변형을 시키고 유도 변형을 시킨 거지 절대 만들 수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고 의사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도 창조 질서에 비하면 뭐 1%도 못 미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복잡다단한 거를 세포도 못 만드는데 이 속에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 다 세포의 작용에 의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256가지 세포가 있어요. 눈세포, 코세포, 귀세포, 머리세포, 뼈세포 이런 식으로 256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각각이 전기가 떨어진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세포가 떨어지면은 눈이 흐릿해지고 잘 안 보이고 코세포가 떨어지면 코가 숨을 못 마시고 뭐 침샘세포가 망가지면 침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르겐스
증후군이라 그래서 안구건조증, 침이 안 나오는 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근데, 세포의 배터리가 떨어져서 네, 그렇습니다.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렇다 해서 세포를 어떻게 하면은 세포가 좀 활성화되고 전기가 떨어지면 통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킬까가 오늘의 네. 주제예요. 아. 이게 통증이 나오는 거는 경고등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전기가 넌 떨어졌으니까 빨리 이걸 어떻게 해봐. 이게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아프고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건강에 적신호를 보내는 빨간 등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이 경고등이 켜져서 통증의 발행에 발생의 네. 그 악순환들이 네, 어떻게 조금 고리가 이제 있죠. 이어지나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방사선 뭐 그다음에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새 네. 정치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약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런 거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 아까 그 전기 세포 발전소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 생산이 줄어들면서 세포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이제 50% 이상 반전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면 그 주위에 세포 안하고 바깥에 지저분한 노폐물 찌끄러기가 꽉 차게 되고 그다음에 주위 환경이 지저분해지니까 여기에 바이러스, 곰팡이, 뭐 이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서식을 하기 쉬운 환경이 되니까 염증이 생기고 네. 염증이 오래가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아픈 데 만져보면 이렇게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게 이제 림프 찌꺼기가 꽉 차여 있는 거예요. 아, 네. 이거를 이제 약간 마사지 기전으로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쉽네요. 우리가 네. 이제 림프 찌꺼기 없애줘야 되고, 네. 늘 이렇게 몸에 좀 딱딱한 부분에 맞습니다. 마사지 좀 풀어줘야 되고 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세포와 통증을 배터리로 빗대어 가지고 저희가 네.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배터리는 뭔지 알기 쉽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초록색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잘 기능도 잘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반 정도 빠지게 되면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완전히 방전이 되면은 암세포로 변하거나 세포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건 전기가 떨어진 작용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네. 암세포 환자들을 저기 통계를 내보면 거의 다 산성 체질이에요.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이 이제 건강한 건데 전기가 빠지게 되면 방전이 되면은 산성 체질로 변하는 거고 암 환자들은 거의 다 산성 체질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배터리가 충전이 됐을 때랑 방전이 네. 됐을 때 어떻게 조금 차이가 충전이 있죠? 충전이 됐을 때는 뭐 항상 기분이 좋죠. 그리고 전 활동도 활발하고 기분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이래 기자가 전기 기자예요. 아. 그래서 전기가 충전되면 아주 활동도 잘하고 기능도 잘하는데 네. 방전이 되면 우울해지고 일하기 싫어지고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찌꺼기가 차갑고 세포가 비실비실해지니까 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나쁜 녀석들이 공격을 해오고 면은 그걸 면역이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 그러면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되고 하면 우리 몸에 통증이 나타나는데 사실 통증까지는 네. 조금 뭐 참고 견딜 수도 있겠다 느끼셨던 분들이 있으셨겠지만 네. 방전이 됐을 때 이제 암세포의 발생까지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네. 좀 더 집중하셔야 됐을 것 같고 네네. 세포 방전이 50% 정도 됐다 하면 우리 네. 몸에는 어떤 우리 현상이 제일 나타나죠? 먼저 그래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빨간 불 경고등 통증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 한 30% 정도 빠졌을 때 피곤해요. 그리고 피곤. 짜증이 나고 상대방이 꼴도 보기 싫고 부부싸움의 원인도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요즘에 기분 안 좋으신 분들은 혹시 내가 방전된 거 아닌가 좀 의심을 뭐 해봐야겠네요. 정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 문제 때문에도 그런데 여러 가지 네. 스트레스를 이 내가 충전이 꽉 돼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충전이 아. 안 돼 있고 방전이 돼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나거나 그럴 때는 보통 보면 전기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 뭐 신경이 마비가 있고 손가락이 무디고 감각이 이상하고 잠이 안 오고 불면증도 거의 90% 이상이 전기가 떨어진 현상이에요. 불면증에 수면 수면제 계속 처방하잖아요 병원에서는 네. 저 잠 못 자요 불면증인데 수면제 처방하면 뇌세포가 이제 죽게 되겠죠 독한 약이 계속 들어가면 어쨌든 그렇고 두통 피부 트러블 여성들 그 피부는 미용에 아주 핵심적인 건데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아토피가 생기고 뭐 여드름이 심해지고 막 이래요 그게 전기 떨어진 현상이에요 그다음에 복통 변비 소화불량 생리불순 생리통 심해지고 네. 그다음에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이건 노인들한테 눈과 귀가 뭐 어느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전기가 떨어진 거예요. 배터리가 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충전을 시키려면 조금 오래 걸려요. 또 어쨌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들을 보이는 거는 세포에 전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기분도 그렇고 나의 몸에 뭐 나타나는 통증도 그렇고 평소와는 내가 요즘에 조금 달라진 것 같다라고 네.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에는 내가 배터리가 잘 충전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금 방전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저희가 시청자분과 전화를 연결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네. 60대 주부인데요. 네. 그 전에는 가끔 이제 막 그 어깨, 양쪽 어깨나 목이 어쩔 때 한 번씩 이렇게 아프고 했는데 요즘 들어는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통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두들기고 막 어디 그 안마원 가서 이렇게 주무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 양쪽이 다 아프신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아프신가요? 어깨 쪽이? 양쪽이 다 아프고요. 네, 목도 이렇게 제가 네, 뭐 디스크 그런 건 아닌데요. 네. 네, 목도 엄청 뻐근하고 막. 목도 항상 뻐근하고. 그래서 이제 네. 대부분 이제 주부님들은 아무래도 손을 많이 쓰고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음식도 조리하고 쉬실 시간이 없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직업 가지신 분들도 그런데 요즘에 네. 그 목 있는데 대개 이제 어깨하고 팔하고 목 있는 데가 같이 그 같은 줄기예요. 그래서 아, 그 네. 사령부는 어디냐면은 제 7번 경추 이 목 뒤에 톡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네. 신경이 이제 자극을 받거나 거기가 무리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전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쭉 이제 어깨로 연결이 되거든요. 어깨가 연결이 돼서 이게 오래되면 힘줄까지 이제 약해져 갖고 여기 네. 오십견도 잘 생기고 그리고 뒤로 제껴서 뒷짐도 못 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네. 더 내려오면 테니스 엘보라 그래서 이쪽에 팔꿈치 네. 있는 데가 아프고 그다음에 더 심해지면 손목이 아파지고 그런 게 이제 바로 그런 전기가 떨어진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오늘 주제는 전기 충전으로 통증을 치료한다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 충전은 굉장히 새로운 치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1월 20일 날 특허 나왔어요. 제가 요거 이제 전기 치료 진단한 게 세계 최초죠.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도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치료의 원인, 이 원리하고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세미나를 할 예정이에요.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개발한 이 치료법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보편화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은 네. 굉장히 새로운 치료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네. 이상할 거예요. 세포를 충전을 해? 뭐 세포는 배터리야? 아마 이러니까 이상한데 실제로 네. 약물 부작용이 전혀 없이 치료가 가능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존적으로 치료해서 잘 안 들으시는 분들 보통 오시는 네.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10군데 이상 다 다녀요. 대학병원까지 다 다녔는데 하나도 안 났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마지막 종착역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텐데 경과는 보시죠. 그러거든요. 어쨌든 간에 목, 어깨가 나쁜 거는 거의 7번 경추의 척추신경에 무리가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생을 시켜주고 살려드리면은 뭐 대부분은 좋아지세요. 목은 좀 빠르세요. 효과가. 효과가 좀 좋은 편이에요. 혹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병원을 찾기 전에 지금 오늘 당장 자가로 집에서 혹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자가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자가 치료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는 전기 충전이니까 집에서 전기 충전하는 방법을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전기 충전을 하시는 방법은 알칼리 체질로 만드는 음식을 자주 드셔야 되고 최소한도 3개월 이상 드셔야 되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레몬이에요. 레몬은 이 레몬을 사갖고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데 레몬을 즙을 내요. 즙을 내서 이 2리터의 그 물에다가 섞어요. 그리고 티스푼으로 소금, 아무 소금이나 괜찮아요. 그거를 집어넣어서 하면 짜지도 않고 별로 시지도 않아요. 레몬수를 만드는 거야. 그거를 계속 드시면은 이게 레몬은 신 건데 산성인데 어떻게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이게 위장을 통해서 소장에서 흡수되면은
전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는 음식이에요. 레몬이. 그래서 제가 레몬 전도사입니다. 레몬하고 레몬 회사하고 저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드시면 한 3개월 정도 되면 세포 충전이 잘 됩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은 이제 지금 목과 어깨 통증이 7번의 그 척추 신경의 재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정기자극 치료 더불어서 조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오늘 당장 혹시 레몬이 있으시다면 또 레몬수를 음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한 가지 네. 팁을 더 드리면요. 네네. 제가 이제 많은 그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잖아요. 쌍꺼풀하고 코 수술하고 저 뭐 이렇게 이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살면 될 텐데 어려운 길을 간다고 다들 저보고 돈키호테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전기 치료 충전 치료도 이제 아마 세계 최초로 이게 개발이 된 건데.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관리하는 게. 그래서 아까 레몬은 이제 먹는 거로 자기 전기 충전을 시키는 거고 좀 더 간단하게 좀 충전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네. 고민하다가 그 전기 파스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파스를 붙이면 MV75라는 파스인데요. 네. 75 밀리볼티지의 약자예요. MV가 밀리볼티지. 아. 75 밀리볼티지가 이렇게 딱 하면은 거기서 전기가 쭉 발생이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붙임으로써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찾아냈고요. 네네. 어쨌든 뭐 재밌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전기자극 치료를 네.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동안 통증에 대해서 내가 좀 답을 찾지 못했다 하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치료법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레몬수 음용이 아주 좋은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몸이 우리가 아프고 기운이 안 좋고 이럴 때 방전된 세포를 좀 충전을 하면은 네네네.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네. 이제 충전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방전된 배터리를 뭐 배터리는 일회용 배터리는 쓰고 버리지만 우리 몸 쓰고 버릴 수가 없죠. 쓰고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충전을 시켜줌으로써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재생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치료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충전을 시키는 게 이제 우리 소기의 목적인데 세포가 충전이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70 내지 100%가 충전이 되면 굉장히 세포가 좋아져요. 근데 충전은 이제 충전하는 의료 전문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로 하면 충전이 됐다가 한번 충전한다고 핸드폰을 평생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충전하고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하고 이렇게 반복 치료인데 빨간 선 밑으로 가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빨간 선 위로 올려주는 게 이제 우리 병원에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 위로 올려주면 반복 치료가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오시면 나 이거 몇 번이나 치료를 해야지 좋아질까요? 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일단 5번 정도를 해보시고 5번에 다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충전 방전 하면 재미난 게 뭐냐면 배터리는 계속 충전 방전 반복을 해야 되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충전 방전 하면 세포 속에 있는 세포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돼갖고 스스로 전기를 막 이제 내기 시작하면 완치가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만성병의 경우는 평균 15회에서 20회를 해야 되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그다음 급성인 통증은 한 5회에서 10회면 대부분은 많이 좋아지시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새로운 배터리, 새 배터리는 빨리 좋아져요. 배터리. 배터리라 그러니까 막 일본식 발음한다고 우리 직원들이 막 저를 놀려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오래된 배터리. 그러니까 네. 70세 이상인 분들은 활성도나 이게 떨어져요. 확실히. 저도 이제 써서. 6학년 7반이거든요. 네. 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7학년 넘어가고 8학년 넘어가고. 그런데 저희 병원에 9학년 많이 오세요. 와. 요새 90세 되신 분들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배터리가 이제 상당히 노화돼갖고 활성이 없고 림프 찌꺼기가 그냥 꽉 차 있으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오래 해야 되겠죠. 네. 근데 확실히 오래 하신 분들은 젊어지세요. 네. 네. 아, 새로운 세포를 그냥 넣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새로운 생각이 세포를 드는데. 얼굴에 뭐 영양제 주는 것처럼. 세포가 이제 우리가 분열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암세포는 자기 멋대로 아주 흉악스러운 놈들이 네, 세포 분열이 겉없이 막 해갖고 남의 걸 침범해서 뺏어먹는 게 암세포잖아요. 네. 근데 정상적으로도 세포 분열을 하는데 세포 분열을 할 때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요. 아. 그래서 전기를 넣어줌으로써 세포 분열이 활성화돼서 젊은 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항노화 효과
효과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암 환자들이 물어봐요. 암 환자들이 물어보는데 이걸 하면 암세포가 뭐 신난다고 더 전기를 많이 먹어서 암이 악화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정상세포가 이제 전기를 들어가면 암세포는 배불르면 사자가 한없이 그냥 수시로 해서 옆에 거 다 잡아먹지 않아요. 자기 배불릴 때는 자기는 낮잠 자고 놀아요. 네. 그러다가 배고플 때 공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암세포도 충분하게 전기가 들어가주면 배불르면 옆에 걸 침범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우선은 원리입니다.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답이 없는 질병이잖아요. 계속해서 치료를 해도 아프고 뭐 이러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이제 또 이 전기 자극 치료가 조금 신선한 치료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제 지금 이 세포 충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뭔데? 충전을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는 건데? 까지 오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특수한 그 의료기기가 있어갖고 이제 충전을 시켜주는 건데 우리 병원 이제 아까 그 질병 통증 발생 원리에서 나왔잖아요. 림프 찌꺼기가 잠깐 나왔어요. 림프 찌꺼기 뭐냐면 세포의 노폐물이에요. 배설물이에요. 쉽게 해서 배설물이 안에도 차 있고 바깥에도 차 있는데 얘가 전기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냐면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방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전기 절연 작용을 하니까 딱딱하게 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성병으로 오래 앓은 분은 약을 안 먹었어도 림프 찌꺼기가 생기고 그리고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이렇게 보면 아픈 데를 누르면 거기에 딱딱하게 뭉쳐 있어요. 대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경락하시는 분들은 그걸 찾아가서 손으로 꽉 지압을 해서 뭉쳐 있어요. 네. 얘기하는 게 바로 찌꺼기에 뭉쳐 있는 거예요. 림프 찌꺼기. 이거를 영어로는 림프 슬러지라고 해요. 림프 슬러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찐득찐득해요. 워낙 림프는 굉장히 맑은 물로 졸졸졸졸 시냇물처럼 잘 흐르는 게 림프인데 림프 찌꺼기는 가래찜같이 끈적끈적한데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변해요. 수분이 빠지면서 굳어버리네요. 딱딱하게 바위돌처럼 변해요. 그게 바위돌처럼 변한 거를 이 정형외과 의사들은 뭐냐면 석회성 건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석회화되는 거. 네. 그리고 불교에서는 사리가 생겼다고 해요. 그게 바로 다 석회입니다. 석회작용인데 그게 좋은 거는 아닌데 의학적으로는. 어쨌든 그걸 생기게 하는 원인은 림프찌꺼기 많게 하는 거는 만성질환일 때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진통제, 소염제 장기적으로 드신 분들. 통증이 있으면 난 어떻게 해요? 난 진통제 없으면 못 살아요. 왜? 약물 중독이 됐으니까. 마약 중독하고 진통제 중독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소염제 너무 오래 들었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 뼈주사라고 하는 거 놓으면 림프 찌꺼기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모든 약은 독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총장을 하셨던 이우주 교수께서 양리학 교수께서 돌아가셨지만 모든 약은 독이다. 자네들이 나중에 의사가 돼서 약 처방할 때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모든 사람도 병원에 가면 모든 병원이 다 약 처방하고 이제 주사를 놔주는데 그중에 통증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90% 이상 다 써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스테로이드가 전기 생리학적으로는 완전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테로이드하고 완전히 파이팅해서 싸우는 의사예요.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들어올 때는 부신피질 호르몬이거든요. 네네. 부신피질 호르몬이 3대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대사 작용하고 부신피질 호르몬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고 섹스 호르몬 성 호르몬은 뭐 아실 거고 이렇게 뭐 그거 있잖아요. 종족 번식 뭐 그런 데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게 3대 호르몬인데 스태미나라고도 하죠. 성 호르몬. 근데 부신피질 호르몬에 부신이 망가져요. 계속 외부에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그러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람이 비실비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은 장기적으로 들어갔을 땐 림프 찌꺼기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약은 2주일 이상 먹으면은 독이 됩니다. 2주일 이상 드시지 마세요. 네. 단 예외가 있어요. 뭐가 있냐? 고혈압. 당뇨병 같이 대사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대사질환은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는
한 번, 너무너무 통증이 심할 때 한두 번 정도 외에는 절대로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해서는 몸에 안 좋다. 약물 중독이 된다. 일단 중독이 되면 제가 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림프 해독으로 빼게 되는데요. 해독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땀을 내거나 그다음에 관장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EDTA라고 해서 주사를 놔줘갖고 중금속 흡착을 시키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거는 돈도 많이 들고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쁜 거를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약은 독이에요. 푸는 건 가능한 건가요? 경락은 그거는 이제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전기로 이온분을 시키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충전법이에요. 네, 오늘 주제죠. 다음 그 사진을 네, 그래서 이제 림프 찌꺼기를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가래침처럼 끈적끈적하게 굳어 있는 것이 세포 안이나 밖에 있는 것이 분해가 돼갖고 잘게 깨트려지면서 이게 소변이나 뭐 대변으로 아주 주로 소변으로 나가죠. 소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나 경락 마사지 하는 집에 가면 경락 마사지 받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따뜻한 온수를 주잖아요. 이걸 드셔야 하는 건 뭐냐면 해독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드셔야지 순환이 돼서 소변으로 이 찌꺼기 잘 빠져요. 그래서 안마나 마사지 하는 집 가면 끝날 때 되면 꼭 저기 따뜻한 차 한 잔씩 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다음 사진이 이제 보니까는 네. 약간 펜 같은 게 지금 손이 오른쪽에 이게 이제 전기 충전기는 이제 뭐 전기가 통하는 뭘 대야지 전기가 통할 거 아니에요. 네, 배터리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배터리 되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전기 충전 시킨다고 220V에다 자기 몸을 갖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의료 기계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여기는 들어가서. 지금 무릎이 아프신 분. 무릎이 아픈데 사진인가요? 무릎이 아픈데 거기다가 이제 갖다 대면 무릎이 이제 재생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전기가 떨어진 데는 전기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거 치료할 때 약간 찌릿찌릿 아파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무릎이 아픈 경우에 무릎에다가 이 지점에 이 전기를 충전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양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아픈 분들이 네. 자기가 아픈 그 통증의 시작되는 점들을 찾아서 네 그게 이제 그 통증을 전문을 하는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통증 유발점을 찾는 거예요. 네. 자기는 손이 아픈데 실제로 손을 아무리 치료해도 안 좋아져. 자기는 발이 아파 죽겠어. 그 족저근막염 무슨 뭐 주상골 뭐 증후군 뭐 이렇게 갖고 진단은 많이 내렸는데 아무리 치료 열 군데 가도 안 좋아져. 그게 뭐냐면 통증을 유발시키는 유발 포인트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찾아갖고 하면 되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는 여기 그림처럼 유발점은 이렇게 여기 뿌리 이 줄기의 센터 이 사령부라고 제가 항상 표현하는데 사령부가 문제가 있는데 이 밑에 통증 느끼는 이 가지만 팁다 치료하면 치료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통증 유발점이 손이 아프면 손을 치료하면 안 되고요. 위에 통증 유발점을 찾아갖고 이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예. 다음으로는 우리 몸에 전체적인... 통증 유발점이 그럼 어디 있느냐? 네. 어디 있냐? 사령부가 어디 있느냐? 어디일까요? 사령부는 뇌하고 척추예요. 뇌하고 척추. 예, 그게 중추신경이에요. 말초신경을 치료해서는 안 되고 중추신경을 치료해야 되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이렇게 빨간 점이 많은 것처럼 많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정확하게 급소를 찾아내는 게 의사의 실력이죠. 그건 경험이 필요해요. 치료가 좀 빨리 되겠네요. 그러면 근본 치료가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좀 일반적으로 통증 치료 네. 어떤 방법들을 통증 치료가 뭐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하고 같이 해왔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엄마의 손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그게 굉장히 의학적으로 전기생리학적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엄마의 전기를 자기 아들한테 딸한테 주는 거예요. 손을 대면 희생정신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저 지하실 같은 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면 곰팡이 쓸잖아요. 근데 네. 거기 사람이 꽉 차 있으면 곰팡이 안 쓸어요. 정말요? 그러면 냄새 안 나요, 별로. 사람에서 나오는 전자기가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게 모이면 그러니까 우리 전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몸은 큰 배터리라 그랬잖아요. 항상 전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는데 침이라는 건 뭐냐면 침을 여기다 이렇게 꽂아요. 네. 꽂으면은 침을 통해서 한의사 선생님이 꽂잖아요. 네. 꽂으면 한의사 선생님이 전기가 일로 들어가는 거 순간적으로. 그다음에 안테나처럼 꼬불꼬불 돼 있어요. 그건 전기 이 공중에 있는 전기를 잡아 당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 맞아서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고요. 그다음에 뜸 부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림프 찌꺼기를 잡아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부항 같은 거. 음압으로 인해서 다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그런 석션기를 이용한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뼈주사 스테로이드. 이거는 이제 고칠 병을 고질 병으로 만드는 첩경인 주사약이고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맞아도 한 번 맞으면 되는데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15번 맞았어요. A병원 가서 2번 맞고요. B병원 가서 3번 맞고요. 완전히 스테로이드로 해서 거기에 다 위치
위축이 돼갖고 피부가 꺼멓게 죽어 있고 아이고. 염증이 생겨서 오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을 다 무조건 환자 오면 다 약 처방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의사들이 진통제 근위 환자 그래갖고 할머니들 보면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뭐 사발컵으로 하나 약 이만큼씩 드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 보면 그 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 얼마나 자원 낭비예요. 그 독을 그렇게 잔뜩 드시면 그게 낫겠어요? 더 나빠지죠. 근데 도수치료 이건 림프 찌꺼기 그 저거 하는 거 최 충격파도 이것도 림프 찌꺼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깊은 데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최 충격파가. 아, 그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쭉 받으면 도움이 되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수술 치료는 이거는 뭐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는 거고 웬만해서는 칼 안 대는 게 좋고요. 저도 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네, 외과의사들이 먹고 살려면 가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지만 네. 그러나 수술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전기 치료가 먹질 않아요. 네. 오그라부터 갖고. 그래서 오늘은 전기 충전 치료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그럼 정말... 전기 충전이 뭐냐? 네. 네. 전기 충전은 뭐냐 하면은 이게 그냥 220V로 되는 게 아니고 3000V로 해서 고전압을 우리 몸에다 대서 미세 전류를 집어넣어 갖고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이렇게 세포를 보시면 활성화시킨다.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충전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또 시청자분의 전화 연결이 네, 되어 네. 있어서 네, 저희가 네.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 나서 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저는 옆에 배 앞에 배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서 왼쪽 허리까지 딱 그렇게 아파요. 네네네. 저기 대상포진이 엄청 크게 와가지고. 아, 대상포진 후유증이요? 네. 대상포진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대상포진은 보통 물집이 2주일 생기는데 보통 한 달씩 가는 경우도 있고 신경에 숨어있던 수두바이러스가 면역이 떨어지면 면역이 떨어진다는 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전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수두바이러스가 이제 내 세상이 왔나 그러고 활성화돼갖고 신경 줄기를 타고서 염증을 일으켜갖고 수포가 생길 경우도 있고 안 생길 경우도 있는데 신경 줄기세포에서 쭉 터지는데 보통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가슴이에요. 갈비뼈 라인을 따라서 쭉 아파요. 쭉 아픈데 그거 대상포진 후 통증을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치료하냐면 스테로이드 주사 막 놓고 그다음에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까지 놔요. 병원에서. 근데 그걸로 치료 안 돼요. 시술은 네, 혹시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요? 네. 5년, 6년 채 들어가요. 5년 되시죠? 이게 네. 대상포진은 그거는 정말로 전기신경 자극, 이게 지금 충전법으로 해서 치료가 되는데 굉장히 느려요. 왜냐하면 다 오그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처럼 5, 6년 돼서 오신 분도 있고 10년 동안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요거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전기신경 자극은, 전기자극신경치료는. 그럼 평소에 좀 천천히 좋아지십니다. 강도가 혹시 지금 얼마나 불편하신 건가요? 꽤 많이 아프실 거예요. 처음보단 조금 덜 아프실 거예요. 그죠? 아침 저녁 약으로 먹고 살지요. 네, 진통제 중독이 된다니까요. 네. 저렇게. 네. 네. 지금 병원에서 하는 게 다 그거예요. 저도 의사지만 저는 그거는 진정한 근본 치료는 아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님이 혹시라도 전기 자극 치료를 받기를 원해서 뭐 관련 네. 병원을 찾으실 때 어느 정도나 좀 기간이나 횟수라든가 이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대상포진 환자를 지금 굉장히 그 뭐 여기저기서 다 못 고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시는 병원인데 인내를 갖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최소한도 30회는 받아야 돼요.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럼 30주 정도를 잡는 건가요? 네네. 네. 네. 아유, 나서 주신다고 하면은 네네, 뭐 30회라도 네. 저희 병원 통계를 보면 대상포진 합병증으로 오신 분 1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중간에서 한 서너 번 받아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제가 이 안내해 드린 대로 쭉 치료를 해서 쭉 따라오신 분들은 10회를 했을 경우에 30%가 좋아지고요. 20회를 했을 때 거의 70%까지 잡혀요. 네. 그러면 그 정도는 참고 살겠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첫 마디가 뭐냐면은 진통제 무조건 끊으세요. 이게 치료되는 게 아니고 뇌세포가 죽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네. 내용을 계속 더 살펴드릴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네, 저희가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대상포진에 있어서는 치료가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받으면서 좋아지는 그 사례들의 평균치를 경험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이제 치료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만나볼까요? 전화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아, 지금 그 이데일리 그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박사님께서 그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네. 스테로이드를 지금 한 거의 10여 년 동안을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어떤 것 때문에 복용 중이세요? 예, 근무력증, 근무력증 그 그러니까 근무력증 눈에 예, 그 10여 년 전에 그 저기 눈 한쪽이 자고로 났는데 이렇게 안 떠져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근무력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약물을 투여하고 금방 이제 눈이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그 후로는 이제 감 이렇게 안 떠지고 그러는 게 없거든요. 근데도 여태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무력증에 스테로이드가 세 가지가 있는 건지 있다라고 네네. 아까 잠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는 단 한 가지인지 아니면은 그 병명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스테로이드 종류도 궁금하시고 지금 그 근무력증 때문에 10년 넘게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네.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아 이제 뭐 처방을 해주니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상태는 그럼 좀 호전이 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처음에요. 그 발병했을 때 눈이 한쪽 떠지지 않을 때 고대 안암병원에서 아, 네. 병원 명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예, 예. 그 약물을 투여하더니 그게 바로 이제 눈이 떠졌어요.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네. 근데 근무력증이라고 해서 이제 그 후부터 이제 이런 스테로이드하고 뭐 몇 가지 알약이랑 이렇게 섞어서 주시는데. 아, 예. 관리로 계속 드시고 계시는군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박사님께 원장님께 바로 연결을 해서 좀 들어볼게요. 네, 네, 네. 네, 제 말씀 잘 들었는데 근무력증 환자 또 이제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 군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류마티스라든지 아토피라든지 뭐 거기에 전부 다 스테로이드를 써요. 네, 네. 면역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부신 피질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장기 복용은 저는 무조건 약물부터 끊고 치료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말을 물론 다 믿으시고 다 이런 건 좋지만 여러 가지 치료의 방향이나 방침이 틀린 병원들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무력증을 해서 눈이 떠졌다. 스테로이드는 반짝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기 2주일 이내에 사용하는 거는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걸 10년 이상 장기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면역력은 딴 사람에 비해서 반 이상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자동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는데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을 하면 더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이제 의심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암의 발생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물 물론 부작용도 있고 약물 중독 상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력증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약물을 끊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러면 혹시 이제 시청자님이 아까 궁금해하셨던 게 스테로이드의 약물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종류가 이제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가 프레드니솔 계통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리암스놀이나 그러니까 단기 스테로이드, 중기 스테로이드, 장기 스테로이드 이렇게 효과가 하는 게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를 보통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경우 프레드니솔을 제일 많이 써요. 프레드니솔은 이제 하루에 하나씩 먹고 3일이라면 처방을 하는데 그것도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걸 계속 그러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예, 예. 네, 시청자님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가 의견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장님께서는 스테로이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고 근무력증에 이제 급성으로 대처를 하실 때는 잘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 스테로이드를 조금 끊고 경우를 지켜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상담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정보는 저희가 이제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만의 예후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전기자극 치료에 정말 이렇게 궁금한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나도 치료가 될까? 이 부분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 통증들을 일단 256가지 세포에 대한 전기자극을 해서 충전을 시켜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병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쭉 지난 5년 동안 2015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2017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횟수가 벌써 이제
7년째예요. 오. 7년째 하루에 30명 정도를 봤다고 치면 엄청난 숫자의 경험이 쌓였죠. 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굉장히 좋아지고 50견 테니스 엘보 위경련. 위경련은 굉장히 효과가 빠르고 5분 내에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청 이명 메니에르병인데 메니에르병은 귀에 생긴 림프 부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이비인후과에서 전열매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난치병입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은 다 난치병, 불치병 환자 오시지 웬만한 건 오시지 않으세요. 아, 이미 치료가 된 분들은 그러면요. 10군데 이상 들리다가 이제 돌다 그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전기자극 정도를 네. 알아보실 정도면 정말 고통을 많이 받으셨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네. 일반 통증, 뭐 허리 통증, 좌골신경통, 무릎 통증, 족저근막염, 구안아사라고 안면신경마비, 시력저하, 장딴지 근육통 이런 것들이 뭐 다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치료를 하셨던 그 사례와 함께 네, 좀 설명 사례를 드려볼까요? 59세 근막통증 증후군 이 여자분인데요. 네. 12번째 우리 병원에 오신 분이에요. 12군데 다니다가 다리가 썩어서 오셨는데 이분은 뭐 스테로이드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다리가 썩어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악취가 나는 상태에서 왔어요. 왼쪽에 빨간 부분이에요. 근데 네. 치료하고 나서 이제 그 통증 없어지고 3살 돋은 환자의 케이스였고요. 너무 징그러워서 그냥 체열검사 사진만 올려놓은 거고요. 그다음 다음 환자는 이제 대상포진인데요. 급성기에 오신 분들인데 이분은 그 72세로서 대상포진으로 극심한 통증으로 왔는데 2주일 후에 그 이 급성기에는 제가 매일 전기 충전 치료를 해요. 매일. 왜냐하면 급성기에는 굉장히 방전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암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매일 치료를 해갖고 2주일 후에 거의 완치된 사례로 이제 사람마다 틀리죠 효과는. 근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뇨발이라는 게 있어요. 다 발이 썩어 들어가는 거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전기신경 치료로 자극 치료로 상당히 많이 좋아진다. 썩은 살이 새 살이 돋아난다고 아시면 되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이 돼요. 네, 그래서 저혈당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전기 자극이 한 번으로 모든 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반복 치료를 해서 세포 스스로 전기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유도를 해드리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완치가 되는데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서 치료 횟수하고 이런 거는 다 네. 개별적으로 차이가 심하다. 그렇게 하시면 예후는 됩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네. 점을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진통제하고 네. 마약을 일단 끊게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급하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천천히 좋아지니까 네.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갖고 치료를 받아야지 한두 번 해보고 아 이건 아니다. 그럼 저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치료 사례와 함께 이제 예후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전화가 많이 와 있어서 조금 짧게 한 통을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하지정맥이 네, 못할 것 같아요. 죽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부분 고민이신가요? 허리가 좀 아프서 그런데요.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네네. 아, 죽었습니다. 네, 허리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요. 네. 그 이렇게 통증이 많이 생기고. 네. 뭐 이렇게 몸통 운동하고 목 운동 이렇게 좀 하면 좀 괜찮아가지고. 네. 낮에는 기동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걷는 건 어떠세요? 걷다가 주저앉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네, 주저앉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네. 한 2, 30분 걸으면 상당히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단골 있는데 허리. 단골 있는데? 네네. 네네네. 고기가. 네. 시청자님 그래,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8세예요. 78세시고. 네.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찾아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정확한 거는 제가 이제 통증 유발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검사를 해봐야지 정확한 얘기나 치료 방침이나 치료 계획이 이제 쓸 것 같은데 아버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방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그 젊은 사람들은 방골이 어딘지 잘 모를 거예요. 네. 방골이 그 좌골신경이 있는 데를 얘기해요. 그래서 좌골신경이 꼬리뼈예요. 좌골신경도 어려워요. 꼬리뼈. 아, 꼬리뼈. 네네. 꼬리뼈 옆에 꼬리뼈. 나오는 그 신경에 이제 림프 찌꺼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저는 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좌골신경통이 있을 때 다리까지 저려요. 다리까지 저리고 무언가 모르게 이렇게 불편해요. 근데 이제 뭐 병원에 가서 CT나 MR을 찍으면 크게 뭐 연세가 드셔서 그런 정도지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좌골신경은 CT나 MR로 진단이 안 돼요.
뼈 바깥으로 네네. 나와 있는 거를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CT나 MRI를 찍고 평가하는 걸 배우거나 누가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좌골신경통을 전부 다 간과를 하고 한방에서 그냥 다리 아프다 그러면 다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러고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없었는데 전기신경 자극 진단을 해보면 좌골 쪽에 그리고 요새 굉장히 저희 병원에 많이 문의를 하시고 많이 오시는 게 뭐냐면 항문 거군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변을 보고 나도 계속 마렵고 대변을 다 보고 나도 항상 남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그렇군요. 대변이 마렵게 느껴지는데 네. 의자에 앉으면 더 심해져요. 그리고 운전을 30분 이상 하면은 안 돼요. 네. 운전 죄송하고 이제 시청자님 좀 죄송한데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정리를 네.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네요. 한 줄로 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좌골신경통이 생각보다 많은데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전기신경 자극으로 진단도 하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이런 치료 방향도 좀 계획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상담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바로 오늘의 내용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중요하고요. 전기자극 신경치료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걷기나 조깅으로 하지 정맥류 예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설명 미처 못 드렸는데 혈관 경화요법 등 단계별 치료를 조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에서 원장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 기다리신다 아쉽네요. 그렇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